오늘 코스피는 0.9%, 코스닥도 1.2%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어제 코스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간 이후에 오늘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종목별로 차별화가 좀 큰 상황인데요.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투자 수익을 높게 가져갈 종목을 선정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또 어려운 시장입니다.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의 투자 의견을 받고 또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. 자, 오늘도 리서치 아름의 김도훈 연구원과 함께 종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자, 지난주에 나오셔서 대창 단조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. 그 이후로도 계속 신고가를 기록을 해서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습니다. 네네. 네. 다행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시장에 좀 감사한 부분인 것 같고요. 좀 전체적으로 배경을 좀 간략히 우선 말씀을 드려보면은 건설기계 업종이 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.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도 1분기에 최대 영업이익을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기록을 했고 또 전방산업 호황에 따라서 실적 기대치 상향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목요일에도 9.98%, 금요일에 5.25% 상승을 했고요. 또 두산인프라코 역시 목요일, 금요일 합쳐서 5% 상승을 했고 또 그렇게 되면서 이런 진성TEC가 좀 먼저 주목을 받았던 그런 부품업체 역시 목요일날 8%, 금요일날 2% 상승을 하면서 이런 좀 대표적으로 경기 민감 업종인 기계업의 좀 랠리가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또 다른 배경을 좀 간략히 좀 말씀드려 보고 싶은데요. 네. 우선 좀 국내 이런 좀 대형 건설 기계 업종은 좀 글로벌 피어 대비 할인되어 있던 구간입니다. 사실 두산 인프라코 같은 경우에도 영업 부분에서 상당히 좀 할인을 받았었는데요. 아무래도 좀 두산 그룹의 계열사들의 부채 이슈나 두산 인프라코 자체적으로도 좀 순차익급이 과다하게 좀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좀 글로벌 피어 대비로 할인 요소로 좀 작용을 했었는데요. 이번에 현대건설 기계와 어떻게 합병을 잘 하게 됐잖아요. 그렇게 되면서 좀 사업 부문이 좀 이게 분할을 하면서 사업 부문과 영업 부문으로 이제 구분이 되게 되는데 사업 부문을 이제 두산중공업이 인수를 하게 되는 그런 형식인데요. 그쪽에서 순차익금을 좀 일정 부분 좀 할당해서 가져가게 되면서 이런 영업 부분에서 현대건설 기계와 합병을 하면서 기존에 좀 적용받던 그런 밸류에이션 할인 요소도 좀 일부 해소되는 그런 구간입니다. 그래서 사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대형주 쪽에서 훈풍이 불면서 이런 좀 업종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 상승 구간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 거기에 더해서 전방에서 호황기를 맞이해서 이런 부품 업체들에서 주목도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. 그런 측면에서 대창단조 같은 경우에는 좀 사실 기존 다른 종목들 대비 상승폭이 좀 작았고 사실 시장에서 좀 소외됐던 종목인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게 되고 이번 주에 좀 주목을 다시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예. 오늘도 시장이 조정을 받는 상황에서 2%에 가까운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다행입니다. 더 괜찮을 거예요? 앞으로도? 예, 말씀드렸다시피 1분기에 이제 숫자로 좀 매출액 증가가 확인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. 2분기부터는 영업이익률 측면도 좀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숫자로 나올 때까지는 이런 기대감 그리고 또 사실 이런 대형주들이 또 강력하게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업종 내에서 좀 상당히 좀 괜찮은 랠리를 좀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예. 요즘 이 기계 관련주에 관심이 높으신가 봐요. 오늘도 도화 엔지니어링 맞습니다. 나오셨습니까? 네. 어떤 이유로 가지고 나오셨습니까? 동상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난해 매출액 신규 수주 잔고 모두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좀 신고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렇게까지 이제 그 과거의 신고가를 넘지 못할 만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? 그런 이유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좀 가져왔습니다. 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? 네, 동상 같은 경우에는 우선 국내 1위 종합 엔지니어링 기업이고요. 사업 영역으로는 상하수도, 스마트 시티, 도로, 공항, 철도,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이런 전 SOC 분야를 좀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.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이재명 경기도지사 분께서 이제 좀 GTX-D 오늘도 많이 오르네요. 네네. 이미 어제 준비를 하셨는데 맞습니다. 저희한테는 이미 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미 오늘 굉장히 또 많이 올랐습니다. 네. 이재명 관련주로 또 관련주까지는 조금 부담스럽고요. 하지만 어제 좀 GTX-D 이런 좀 광역 철도망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오늘 좀 철도주들도 조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 동상 같은 경우에 GTX-A 노선의 컨소시엄을 참관해서 사업을 했던 사업자로서 이렇게 좀 광역 철도망에 대한 관심도가 고조되면 또 이런 또 레퍼런스 부각될 수 있다. 이렇게 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. 네.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좀 건설 프로젝트 발주자를 대신해서 건설 사업의 계획 및 타당성 검토 단계부터 좀 구체적인 상세 설계 단계까지를 좀 총괄하는 역할 그리고 그 설계에 따라서 공사가 좀 진행되고 있는지를 감리하는 역할까지 수행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.
또 최근에는 그 설계 다음 단계인 자재를 조달하고 시공하는 단계까지 좀 총괄해서 하는 통칭 EPC 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좀 확대하고 있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. 엔지니어링 네. 사업은 아무래도 수주 잔고가 어느 정도 되냐가 중요하잖아요. 네네. 지금 수주 현황은 어떻습니까? 아, 네, 맞습니다.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주 잔고가 좀 미래에 좀 매출치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요. 바로미터니까요. 네,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우선 신규 수주가 9,062억 원 그리고 수주 잔고가 1조 4,721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을 했습니다. 네. 이게 업계 동종업계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? 동종업계 대비로는 네. 왜냐하면 그 숫자만 들어보면 굉장히 큰 규모인데 네, 맞습니다. 사실은 그 정도가 평균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, 맞습니다. 네. 우선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. 동사 같은 경우에는 신규 수주 1위를 지금 5년 동안 지속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. 아, 이 회사가요? 예, 예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동종업계 내에서는 좀 독보적으로 좀 1위 업체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. 조금 더 이 신규 수주를 조금 더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려 보면은 해외 신규 수주액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. 2015년도에 715억 원 규모로 시작을 했는데요. 사실 2019년도까지 4,284억 원까지 굉장히 꾸준히 그리고 가파르게 증가를 했습니다.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이 좀 있었잖아요. 그것 때문에 좀 소폭 감소를 해서 사실 조금 많이 감소해서 26% 정도 감소를 했지만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3,172억 원을 해외에서 수주를 했습니다. 예. 하지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해외 수주가 좀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네. 국내 수주가 상당히 급증을 하면서 네.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상황에서 올해 또 이렇게 또 코로나19가 일부 지역에서는 좀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사실 백신 보급되고 치료제 보급되는 상황이잖아요. 해외 수주 환경도 좀 정상화되면서 이런 좀 수주 잔고 경신, 신고치 최대 수주 잔고 경신은 좀 이어갈 것으로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. 네. 네. 그리고 또 코로나19로 인한 반사 이익도 좀 있을 것 같고요. 넘어왔다가 네, 맞습니다. 슬슬 그래서 더 많이 수주를 할 수가 있겠죠. 예, 맞습니다. 지난해 대비해서는 네. 좀 해외 수주 쪽이 좀 많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. 네. 1분기까지는 조금 안 좋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아직 네. 뭐 공시된 부분이 아니어서 확인은 못했지만 하지만 2, 3, 4분기에 충분히 때마침 저희가 또 건설기계업 쪽 이야기를 했잖아요. 예. 네, 그쪽에서 호황인 이유가 사실 글로벌 SOC 투자 증가가 또 그 배경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. 또 네, 이렇게 좀 그 숫자로 좀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좀 2, 3, 4분기 네, 이런 수주 환경 정상화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. 예. 네. 올해 상황은 어떨지 좀 구체적으로 예상을 좀 해보셨죠? 올해 상황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. 예. 아무래도 뭐 지난해까지는 역대 최대 매출액, 신규 수주, 수주 잔고 상당히 괜찮은데 앞으로도 괜찮겠냐 이렇게 좀 궁금들 해하실 것 같아요. 동사 수주풀 같은 경우는 크게 국내와 해외로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. 국내 같은 경우에는 또 크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좀 나눠보면 이해하시기가 좀 편한데요. 공공부문 같은 경우에는 국내 SOC 투자회사가 좀 직접적인 영향을 좀 받습니다. 아무래도 SOC 투자회사의 증가하면 공공부문에서 사업에 좀 발주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동사가 좀 수주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. 국내 SOC 투자 예산 좀 살펴보면요. 올해 지난해 23.2조 원 대비에도 14.2% 증가한 26.5조 원으로 지금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. 2018년도 19조 원, 2019년도 19.5조 원, 2020년도 23.2조 원에 대비를 했을 때는 3년 연속 증가 추세에 있고요. 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동사가 지난 3년 동안 좀 매출에 꾸준히 증가한 그런 배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좀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한 좀 건설 사업 단계에서 이렇게 좀 사업이 발주가 됐을 때 동사 같은 경우는 이런 설계 단계가 좀 우선적으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재정 집행도에 따라서 좀 우선적인 수혜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요. 민간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.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런 SOC 투자에서 민간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증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. 이제 국내에서도 이런 정부에서 민간 투자 사업 활성화 정책을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민간 투자 사업 규모도 2019년도 35.4조 원에서 2020년도 38.1조 원을 증가를 했고요. 올해는 이보다 더 크게 증가한 20% 증가해서 45.7조 원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민간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민간 부분은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계획이나 설계 단계, 자재 조달, 시공, 그리고 감리까지 통째로 좀 수주를 받는 EPC 사업을 좀 수주를 받아서 이쪽을 위주로 좀 진행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일부 부분만 수주를 받는 것보다 수익성이 상당히 좋습니다. 한 건설사 같은 경우에도 이건 좀 다른 기업 이야기인데요. 한 건설사, 중견 건설사의 경우에는 자체 사업의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한 20% 정도로 보고요.
좀 수주를 받아서 시공을 했을 때는 영업이익률 한 8% 정도로 이야기를 하거든요. 확 떨어지네요. 예, 맞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도화 엔지니어링의 경우에는 이게 어느 정도의 차이 있다라고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지만 그 정도로 좀 큰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민간 부문의 좀 사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중사 이익률 개선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. 이런 말씀을 좀 꼭 좀 드리고 싶고요. 네, 마지막으로 해외 부문을 좀 말씀드려 보면요. 아, 미리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SOC 투자 확대되면서 이렇게 좀 글로벌 엔지니어링 규모도 사실 2024년까지 연평균 약 3.2%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동사 같은 경우는 지난해 역대 최대치의 수주 잔고, 신규 수주 모두 경신을 했지만 올해 국내와 해외로 나눠보고 국내도 공공과 민간으로 나눠봤을 때 세 가지 축이 모두 상당히 괜찮다. 이런 부분에서 올해도 좀 신규 수주의 1조 원 목표로 달려가면 괜찮지 않을까. 네, 또 그렇게 좀 목표로 또 두고 있는 것을 좀 파악을 하고 있고요. 네. 예, 그런 측면에서 뭐 앞으로 또 지금 확보하고 있는 수주 잔고도 있고 또 신규 수주도 올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괜찮은 영업 환경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예. 해외 수주는 어디예요? 어느 나라에? 아, 예.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한 24개국 정도에 특히 제일 많이 비중이 큰 나라는 어디죠? 우선은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일본 쪽에서 좀 태양광 쪽 좀 수주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. 근래에도 한 314억 원 정도 규모에 받았고요. 과거에는 뭐 1000억 원이 넘는 규모도 좀 수주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쪽이 좀 중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하지만 좀 24개국에다가는 이제 좀 직접적으로 지사 및 법인을 두고 있고 그런 24개국을 제외하고도 약 76개국에서 직접 프로젝트를 수행할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SOC 투자 증가 상당히 좀 수혜가 예상됩니다. 예. 지금 수주도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 종합 엔지니어링 기업으로서는 국내 1위고 어떤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어서 그런 거죠? 차별화된 경쟁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회사의 경쟁력. 2019년도에 사실 이런 좀 공공 건설 기술 용역 심사 제도로 좀 종합 심사 낙찰제가 좀 채택이 됐습니다. 기존에는 이렇게 좀 일정 기술 점수를 일정 통과를 하고 나서 이제 가장 최저가를 낸 업체들이 공공사업에서 좀 수주를 받았는데요. 19년도부터는 80%가 기술 점수, 20%가 가격 점수로 좀 들어가게 됐습니다. 이런 게 이제 좀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좀 키워서 해외에 가서도 좀 수주를 잘 받아라. 약간 이런 정책적인 드라이브가 좀 걸렸던 그런 상황인데요. 그렇게 이제 좀 기술력 위주의 심사 제도가 도입이 되었음에도 동사는 좀 신규 수주 1위를 지속하면서 기술력을 좀 증명을 했고요. 그것 외에도 또 앞으로도 동사가 1위를 좀 유지할 것이라는 강력한 근거 두 가지는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 자원과 좀 안정적인 재무 구조입니다. 동사 같은 경우에는 기술사를 좀 업계 내에서 가장 좀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. 기술사요? 기술사라고 하면은 이제 좀 적어 왔는데요. 이제 기술사법에 엔지니어 말씀이신가요? 맞습니다. 국가 공인 좀 이렇게 좀 전문가를 풀을 많이 가지고 있군요. 그런 기술사법에 따라서 좀 인정받은 그런 공인 숫자를 좀 의미를 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수주를 할 때 좀 가점 항목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경쟁사 H사가 339명, Y사가 280명 정도인 것에 비해서 동사 같은 경우는 566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도 좀 마켓쉐어 1등을 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. 재무구조 역시 동사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 76%인데 경쟁사인 H사가 142%, Y사가 112%로 상당히 좀 절반 정도 수준이고. 맞습니다. 그래서 좀 근데 이런 재무 구조도 또 사실 가점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런 측면에서 좀 신규 수주 1위, 이런 마켓셰어 1위는 좀 유지를 할 것이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도화 엔지니어링에서 나오신 분 아니시죠? 아, 저 아닙니다. 자, 그렇다면 아니시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리스크도 한 가지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해요. 앞서 그 이렇게 전문가 풀이 많다고 하는 건 결국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서 판관비가 늘면 이익률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리스크가 또 있지 않습니까? 제가 또 그걸 꼬집었습니다. 좀 날카롭게 말씀해 주셨는데요. 지난해 저 영업이익률이 좀 하락해서 뭐 그런 리스크는 없었죠. 왜냐하면 요즘 게임 회사들도 계속 인건비용 때문에 실적이 안 좋게 나오잖아요. 물론 뭐 그거 컴펜세이션 할 수 있는 다른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없을지 마지막으로 좀 꼬집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렇게 또 날카롭게 또 물어봐 주셨는데요. 우선 영업이익률이나 인건비 같은 측면에서 보면은 우선 인건비는 아무래도 좀 고정비적인 성격을 가집니다. 사실 뭐 일거리가 있든 없든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문 인력을 좀 유지하기 때문에
그런 고정비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고요. 말씀해주신 대로 그렇게 좀 만약에 매출액이 좀 떨어지게 되면 고정비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률을 조금 감소할 수는 있겠지만 또 반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같은 호황기에는 이렇게 좀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좀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. 지난해에는 그런 매출액이 증가했는데 왜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떨어졌냐 이렇게 또 말씀을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또 임직원들에게 위로금을 좀 지급한 그런 비용도 있고요. 착한 회사네요. 예, 맞습니다. 착한 그리고, 회사지만 실적에는 좀 부담이 된. 예, 네. 그래서 영업이익이 좀 소폭 하락을 했고요. 아무래도 코로나19가 해외에서 좀 확산이 되면서 미리 좀 수주받아서 공사하던 그런 현장에서 좀 매출인식 지연이 되면서 미리 좀 충당 비용을 잡은 그런 비용도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사업 구조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출액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그런 고정비가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올해처럼 매출이 좀 증가할 것을 기대되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좀 좋게 적용할 수도 있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잘 알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투자 의견을 좀 짧게 전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네네. 목표가 생각하시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. 네네. 동사 같은 경우는 좀 간략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면요. 네. 이렇게 매출액이 상당히 좀 증가를 하고 영업이익이 2015년도 두 자릿수에서 지난해 이제 세 자릿수로 올라오면서 주당 배당금도 꾸준히 증가를 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주주 환원을 좀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. 이렇게 좀 동사가 좀 성장하면서 그런 이제 주가가 오르고 이래서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배당금을 좀 확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장기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. 좀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고 또 지난해 또 역대 최고 수주를 또 기록을 하고 있고 올해도 또 신규 수주 상당히 기대가 되는 만큼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, 잘 알겠습니다.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올지 굉장히 기대가 돼요. 감사합니다. 네, 오늘도 벌써 도하 엔지니어링이 5%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출연의 화답을 해주고 계십니다. 자, 리서치 아름의 김도윤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